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선택의 시간이 놓여 있다며 불의와 화쟁의 정신으로 희망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천태종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들도 존경과 배려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자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법요식이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코로나 등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강남의 천년고찰 보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타종식을 거행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을 쏘아올리며 장관을 연출한 가운데 서원을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분당 대광사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과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새해에는 전염병이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 경기지역단이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정청래 의원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체위 3선으로 문화재 식견이 높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의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의와 화쟁 정신을 새해 화두로 던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새해 모든 국민과 불자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마부위침의 노력과 인내로 함께 극복하자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마부위침이라 하였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반드시 이루고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는 호랑이와도 같은 강직함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 앞에 놓여 있다며 국민 한 명 한 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다름과 차별이 집착하는 갈등과 경쟁은 버리고 불의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2021년 대립과 갈등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했던 대한민국에 2022년 새해의 화두로 불의와 화쟁 정신을 처방한 겁니다. 2천만 불자는 물론 모든 국민을 향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화쟁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문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천태종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들도 이민년을 맞아 존경과 배려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자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굳건한 원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2년여 이어진 코로나19로 불평과 피로가 쌓인 국민과 불자들에게 굳건한 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해 가자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혼란과 고난은 파멸의 길이 아닌 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이었다며 대자 대비의 보살이 되어 존경과 배려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새해는 모두 사람이 지혜 눈을 뜨고 자비 마음을 열어 일체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마장이 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정진해 만다라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도진정사는 특히 올해는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요구되는 해라며 개행과 하심,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성을 찾아서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하고 새로 얻은 힘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며 국민과 불자들을 축원했습니다. 또 더러운 곳에서 연꽃은 피고 연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민년 한 해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생활에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가고 있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해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이민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호명스님은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권리와 책임을 다해 행복의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는 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지종 통리원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하는 우인정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지혜와 극복의 서원이 열어낸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다며 국민과 불자들의 평안과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웃의 따뜻한 벗이 되고 그늘진 곳에 빛이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한 오늘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늘진 곳에 빛이 되어주는 새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각 종단 대표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호랑이의 웅장한 걸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자비심으로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요식이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1년 음력 11월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원각 대조사. 15살 때 출가해 여러 사찰에서 정진하다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소백산 연화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했습니다.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하고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태종이 어제 구인사 강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기념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축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조사님의 탄신 110주년을 봉축하는 법요식의 인연과 공덕이 일체의 중생의 복덕과 행복으로 해양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합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천태 불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며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법요식은 종정도용 대종사의 헌양과 헌화를 시작으로 종회의장 무원스님의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법요식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유튜브 생중계로 전국의 천태불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법요식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법회 현장은 인원을 제한하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국의 불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태종과 고려 천태종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교학사상과 수행법을 우리 시대에 되살린 상월원각 대조사. 법요식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소멸하고 경제가 회생하기를 염원하며 대조사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종정이신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의 이민년 신년 법어와 같이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주사님께서 전개하신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3대 새 불교 운동 기치는 10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을 거치며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상울원각 대조사의 탄신 110주년을 맞은 천태 종도들은 다시 한번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유훈을 받들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천년고찰 봉은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타종식을 거행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을 쏘아 올리며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고 저마다의 서원을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사이로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반기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천년고찰 봉은사의 타종식. 현장에는 주지 원명 스님과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희망의 종소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서로의 서원을 담은 종이를 사르고 지난 한 해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수행자로서의 자세도 다시 돌아봤습니다. 새해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의 잘못된 이해와 행동으로 비롯되었음을 바로 알고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앞서 경내 법왕루에서는 봉은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봉은국악합주단은 구성진 남도민요와 연주곡으로 늦은 밤 새해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했습니다.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타종식에 대중이 모이진 못했지만 자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채우려고 조급해 하기보다는 고려할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항상 웃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님들의 장엄한 벚꽃 소리를 따라 내디딘 첫발을 기념해 밤하늘에 불꽃을 쏘아 올리며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새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꼭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 맞이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불자들이 저마다의 서원을 간직한 채 비대면으로 맞이한 새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은 봉은사 종소리를 타고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선철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을 거행했습니다. 범어사는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경선스님, 박수관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신축년을 보내고 불기 2566년 이민년을 맞이하는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경선스님은 새로운 한 해도 흐트러짐 없이 불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기도와 수행정진을 이어나가 자비가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범어사 신도회장이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박수관 회장은 작년과 다른 삶의 질을 바꾸는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이민년 새해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불자와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범종을 힘차게 타종하며 희망찬 새해를 발언했습니다. 천태종 관문사와 대광사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과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은 범신장 등의 불을 밝히면서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코로나19가 소멸되길 기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음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장엄된 호랑이 신장 등에도 불이 밝혀져 새해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새해 맞이 타종식과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민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관문사 신도님들의 재액을 소멸케 하고 또 관문사 산해 재앙을 소멸케 하고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19도 모두 소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 힘을 지닌 우리 범신장 등을 우리의 원력을 모아서 오늘 점등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법회는 진행됐지만 다시 엄중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인원만 참석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참석한 불자들은 법당에 마련된 범종을 한 번씩 쳐보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민년 새해가 되길 마음속으로 발언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이런 역경 속에서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민년 새해에는 이 검은 호랑이의 그 큰 기운을 받아서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시고 행복하고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분당 대광사도 같은 시각 새해 타종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낙성한 범종각에서 3,300근 범종이 우람한 소리를 내며 천지만물의 자성을 일깨웠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웅장한 범종의 소리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새해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한 해 살면서 부족한 게 뭐 없었나 생각해보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발전이라는 게 있어. 뭐 누구나 다 뭐 부족해. 그죠? 그리고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항상 하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됐지만 불자들은 올해에는 재앙이 물러가고 희망이 꽃피우는 이민년이 되길 바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이 민주당사를 찾아 정청래 의원의 자진 사퇴와 당 차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포교사단 전체로 볼 땐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항의 방문인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계 편폐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조계종 포교사단장과 서울지역단을 비롯한 재가 신행단체들의 항의 방문에 이어 포교사단 차원의 두 번째 항의 방문에 인천경기지역단이 동참했습니다. 권태근 인천경기지역단장과 40여 명의 포교사들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 당사 앞에 집결해 정청래 의원의 사퇴와 당 차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즉각 출당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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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매도 자행한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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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불교는 고려시대 팔만 대장경, 임진왜란 승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 호국 불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문화재 관리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통도사 부석사 등 전통사찰 7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며 국제적으로 한국 전통문화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근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토록 했고 이는 국립공원법보다 상위 법조항입니다. 인천 경기지역단은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3선에 걸쳐 활동하며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불교계를 폄하했던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교계를 문화재 관련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불교계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도 항변의 목소리 또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은 정 의원의 막말 파문 등 지속되어온 종교 편향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종단 내 각종 특위를 구성해 범불교도 대회를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지난 30일 일련의 성과를 평가하며 불기 2565년 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65년 종무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성전을 편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보급하고 있는 포교연구실에 최우수 종무상을 시상하는 등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정진한 종무원을 격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종도들의 역량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종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은 오는 4일 시무식으로 불기 2566년 종무를 시작합니다. 문화재청이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 열의 입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609년 광해군 때 조성된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 열의 입상은 높이가 3.4m에 달하며 조선 후기 유일하고 규모가 가장 큰 금동불 입상입니다. 특히 아이처럼 앳돼 보이는 이목구비는 16세기, 가슴과 복부가 길쭉한 비례감과 세부주름 등 신체 표현은 17세기 양식이 엿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화재청은 불상조성 경위와 명칭까지 분명히 밝힌 상량문까지 존재해 17세기 초 불상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금동약사열의 입상의 보존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가 울산시청에 성금과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 회장 산홍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강학봉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등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청에서 송철호 시장을 만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1,770만 원의 성금과 백미 10kg 500포, 총 5,000kg의 쌀은 연합회 스님들과 신도회, 여성회, 불교대학 동문회 등이 마련한 것으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산홍 스님은 연합회 소속 4부대중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품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에게 전달돼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클럽이 붓다대상 시상식과 함께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 오등선원에서 봉행된 송년법회는 주지 재용 스님과 양창수 총회장, 역대 총회장단과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언문 낭독에 이어 2021년도 문화예술과 사회봉사, 효행 부분의 붓다대상을 시상한 붓다클럽은 대한적십자 제주지사의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신축년을 회향했습니다. 양창수 총회장은 움츠렸던 한 해를 털고 건강하고 힘차게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붓다인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신년사에서 마부 위침을 언급했는데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BTN 뉴스도 올 한 해 마부 위침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